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가야겠군. 야, 니네 일 이따위로 할래? 자, 과장님 진정하시고. 아직 신입이라 그런 척 제가 잘 말해놓겠습니다. 야, 김 과장님 성격 알잖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아, 회사 생활 너무 힘들다, 유유. 대리님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에휴, 진짜 회사 생활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야, 김 부장 이 새끼 엿 먹일 좋은 방법 없을까? 크크크. 걔 없을 때 아끼는 물건 몰래 갖다 버리고 모르는 척하자. 크크크. 오, 벌써 퇴근할 시간이네, 개꿀. 가는 길에 치킨 사서 영화 보면서 먹어야지. 인터피시는 오늘 야근할 거지? 개지랄하지 마라, 내가 미쳤냐? 헤헤, 그래야죠, 허. 시발! 이건 이렇게 원리원칙대로 해야지, 답답하구만. 밖에서 업무 볼 거 있으니까 나가는 김에 실컷 놀다 와야지. 다녀왔습니다. 퇴근할게요. 회사 주변에 맛있는 맛집 생겼던데 점심때 거기로 가죠? 엠프제씨, 혹시 땡땡씨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아, 그거? 별거 아니야. 어이, 김대리, 아쉬운데 퇴근하고 가까운 데서 한잔하고 갈래? 어때? 여기 회식 장소 부장님이 가져하신 거죠? 여기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네요. 껄껄껄. 저번에 얘기했던 프로젝트 조금 당겨질 것 같으니까 미리 정보 수집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음. 아니, 글쎄, 걔는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아, 그건 좀 심했네요. 대체 이 또라이는 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하는 거야. 자자자! 너무 딱딱하게 그러지 마시고 건배 한번 하시죠! 저 오늘 컨디션이 별로여서 1차만 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그래? 얼가 봐. 하고 싶은데 대놓고 말하기엔 좀 눈치 보이네. 어휴, 사회생활하기 힘드네.
다른 회사는 어떨까? 아, 퇴사각이다. 여기서 나만큼 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사내연애 같은 거 하지 말걸. 인생 한방 아니겠어? 회사에서 뭐 하시게요? 분위기 있는 카페 하나 차린 다음 여유롭고 재밌게 사는 거지. 그래, 그럼 이 문제는 NTGC한테 맡길게. 에휴, 이런 인간도 사장이라고 앉아있는데 이럴 바엔 차라리 내가 사장하는 게 낫겠네. 점심시간인데 밥 먹으러 나가실래요? 아니요, 좀 이따 먹을게요. 먼저 드세요. 저도 따로 먹을게요. 오늘도 혼자 밥 먹어야 되나? 이 팁씨, 아무리 점심시간이어도 사무실에서 자면 안 되지. 뭐야, 점심시간 정도는 내 맘대로 쉬어도 되잖아. 짜증나네. 대리님도 나가세요? 나도 이번 주 안에 나가. 벌써 몇 명째 퇴사하는 거야? 나도 퇴사해야 되나?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건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이 푸제씨 다른 직원들에 비해 실적이 너무 떨어지네요. 분발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대놓고 비교하는 건 너무하잖아, 유유. 인팁씨 오늘 회식 있는데 참석할 거지? 아, 예, 가야죠. 하하. 이놈의 회사는 뭔 놈의 회식을 이렇게 많이 하고 지랄이야. 회사 다니기 싫다. 퇴사할까? 인디디씨,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죠? 전에 몇 번이나 알려드렸는데 이런 멍청한 인간들이랑 같이 일을 해야 한다니. 윤리니 도덕이니 집어치우고 돈만 잘 벌면 되지 안 그래? 대표가 저딴 인간이었다니 충격이야.